그냥 귀찮아 안 들은 거야 내 말을. 아 들었는데 들었겠지 씨발 뇌리에 안 맞고 그냥 이렇게 들었고 씨발 엘로가 버리니까 그런지 뭘 하지 잘못된 얘라고 니가 나 세계가 좋은데 진짜 나 진짜 미칠 것 같아 옆에 있는데 갑자기 다른 남자한테 막 가서 저렇게 화가 났으니까 나 그 홍대 클럽 가는 여자인데? 야, 갬성 쏜다. 그러게, 여기 진짜 대박. 죽인다. 그러니까. 죽이 맞을 만하네. 아니, 나 같으면 죽을 것 같아, 정말.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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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근데 이거 같은 말 20번 정도 반복했는데 끝까지 안 듣다가 화내니까 그제서야 왜 화내냐고 적반하장 때릴 때 근데 아 이거 먼저 입장을 얘기하세요 그럼 저도 입장을 얘기해 이게 저희 집에서 슬리퍼를 내가 항상 주잖아요 손님들하고 밑에 층간소음 여기가 예민해가지고 무조건 슬리퍼를 신어놨는데 불안해서 20번 주면 20번을 안 신어요 20번 정도 얘기하다가 내가 나중에 못 참겠어서 짜증을 내요 신어놨잖아 신으라고 좀 어, 왜 화를 내요? 존나 열받아요, 그게. 진짜 존나 빡쳐요. 역시 제 입장을 살면서 얘기해봐도 될까요? 제가 기억할 때 일단 20번이야 안 돼요. 제가 기억하는 번이야? 거. 몇 번이야? 아, 세 번. 그럼 세 번이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니,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 세 번의 뉘앙스가, 그러니까 같은 말을 반복을 하는데, 세 번을 약간, 그러니까, 아, 희연 슬리퍼 신으라 했잖아. 희연 슬리퍼 신어, 이렇게 해요. 부드러운 어조잖아요. 근데 그러다 갑자기 이중인격인 사람 마냥 아 신으라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저는 갑자기 조본이가 착하게 말했어. 왜 화내지? 나한테? 나 뭐 잘못한 건가? 근데 얘는 왜 안 신었어요 그러면? 어, 왜냐면 다 사정이 있었어요 그 스무 번에. 왜냐면 제가 스무 번의 사정! 아 왜냐면 아 진짜 신으려 했거든요. 어, 이렇게 슬리퍼 신을 때마다 여기가 너무 쓸려서? 아파요. 쓸려서. 아파서 못 신었다? 이 얘기를 전에 했어? 안 했어. 스무 번 좀 화내니까 이제. 제가, 아, 왜 화내요? 나 여기 아파서 못 신은 건데! 아니 그게 아니고 열받냐 안 열받냐? 아니, 근데 저 나름대로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발 조용히 다니려고 발소리를 열고 이렇게 천천히 걸었어요. 근데 이제 슬퍼 쓰는 게 쿵쾅쿵쾅 거려서 더 시끄러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오케이 괜찮아. 진짜 나름대로 진짜 대박 신 스타일이다. 두 번 좋게 말할 때 그럼 아팠어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아 기동님 저 이게 신으면 너무 아파가지고 못 신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 되잖아 아니, 그냥 진짜... 귀찮 안 들은 거야 내 말을 아니 들었어요 딱고 딴 소리 아니 들었는데 들었겠지 씨발 뇌리에 안 맞고 그냥 이렇게 듣고 씨발 일로 갔지 아니 들었다고요 들었으면 아 들었는데 입력이, 메시지가 입력이 돼야 되는데 입력을 안 하고 씨발 삥삥을 돌다가 그냥 가버리니까 그러지 씨발이나 뭘 하지 이거 봐! 나 같아 아니 그게 아니고 그게 뭔가 갑자기 기동님이 화를 내면 진짜 무섭거든요? 막 뭔가 아니 잠깐만 혹시 이렇게 흘러가지? 아니 그게 아니고 진짜 아니 진짠데 이거? 아 오케이 그러니까 오케이. 앞에 어. 좋게 말해주고 이런 거는 너무 고마운데 아니 갑자기 화내면 진짜 막 일반 사람처럼 화내는 게 아니고 막 진짜 무섭게 아, 화내는 거 아니에요? 화내요? 막 겁나 내가 쌍욕을 박는 거 아니야? 아니 씨발 내가 그러니까 신어야지 아 좀 신어 이 정도야 근데 이거 하는데 목소리가 크잖아요 그래서 막 들으면은 깜짝 놀랄 정도로 와 진짜 대화 통한다 발등 상처 때문에? 희연이 그랬을 수도 있겠다 얼마나 그게 심한지 몰라서 엄청 아 맞아 위에서 어느 날 쿵쿵 내는 거야 어 저 뭐 할머니 살거든요 윗집에 할머니 뭐 DDR 하시니? 이랬는데 DDR이 아니라 그냥 걸으시는 거예요 아 진짜? 그 정도로 왜냐면 지금 다 얘기를 드니까 이해가 되는 게 제가 그렇게 심한지 몰라서 그냥 흘려 들었나 봐요 내가 조심을 안 한 거지 어, 그럼 이제 알게 되면 너무 좋은 거지 축복. 앞으로 조심할게요 축복이에요 그 현서가 술에 취하면은 약간 초점이 이렇게 그 우리 회사 사람들 다 아는데 예, 약간 초점이 두 개가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 포인트를 알고 이제 자기 그만 마셔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거든요 절대 안 멈추시죠 예, 그러니까 멈추질 않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가 막 격하게 행동을 하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그거를 다음날 기억을 하나도 못해요 계열받는 거 벌써 하고 나서 연락이 없는 거야 근데? 한 밤인가? 어, 연락 와서 너 다음 주 내가 술 먹지 말라 할 때 먹지 마. 오 똑같은 얘기 나 진짜 많이 나. 아니 근데 그렇다면 아니 근데 여자친구가 기분이 좋아서 먹는 건데 그거를
동명왕. 아니 동창들을 진짜 오랜 만나서 오빠 느꼈을 걸 나 너무 행복하다고 내가 계속 말했어. 근데 그 다음날에 12시간에 연락 끊을 일은 아니잖아 사실은. 이동씨 이번에서 할 말 있어요? 왜? 할 말 좀 있어요? 아 저는 근데 내 편 한 번만 들어줘서 말해줘. 아니 솔직하게 그냥 뭐 편 없이 남자 편 여자 편 없이 남자 편 여자 편이 아니고 아 화가 나서 얘기하기가 싫어요. 그냥 짜증나요. 진짜 나한테? 그렇지. 아 진짜? 왜냐면 전에 이걸로 나랑 제이랑 현수랑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진지하게 한 적이 있어. 맞아 맞아. 근데 그때 내가 입장을 내가 얘한테 이해를 시켰어. 그래서 현서가 이해했어 그때. 그러니까 그때 이해한 결과 이해한 바로는 아 그럼 내가 이제 오빠 앞에서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정답이겠구나 라고 이해를 했어 현서가. 그게 기억이 안 나나 봐. 얘 분명히 그때 인정했거든? 내가 잘 설명해줬어. 근데 아 그러네 그러고 어렴풋이? 보니까 난 다 납득하는 기억이 나요? 그러고 보니까 오빠가 그럴만하네. 예스 맞아. 어 맞아 맞아. 그러면은 내가 앞으로 아 오빠가 날 진짜 좋아해서 그런 거고 내가 잘못했네 내가 앞으로 이렇게 행동해야지 해서 이렇게가 앞으로 술 먹으면 자제도 하고 그렇지. 그러지 않은 모습을 평소에 많이 보여줘야 오빠가 날 믿을 수 있겠구나 라고 인정 아 했어. 근데 그래서 좀 화가 나는 거야. 했어 분명히. 근데 아까 저 술 먹는 얘기하는데 이렇게 행복한 날인데 오빠가 나 술 먹는 게 뭐라고 한다고 섭섭하다고 그러고 내가 클럽 가는 여자네 이지랄하니까 이지랄하니까 도대체 나는 그때 뭘 한 것이냐 나 내 누구랑 대화를 한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들어. 원래 사람은 그래. 아니 근데 나는 현서의 포인트도 이해는 돼. 그래. 안 믿어주니까 억울한 거지. 맞아 억울한 거지. 근데 그건 있어요. 제가 현서랑 얘기할 땐 형님 편을 들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그냥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면 얘가 그럴 일이 없어요. 일단 첫 번째 그럴 수가 없어 지금. 그럴 상황이 만들어지기가 너무 어렵고 그리고 실제로 만들어진다 한들 형님보다 제가 더 무서워서 못할 거예요. 나 진짜 지져? 나 진짜 기동이한테 지져? 근데 그게 당사자 입장에서는 사실 객관적인 판단이 안 돼. 걱정이 되죠. 얘가 왁구가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얘 현재 어떤 사회적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가 객관적으로 인지가 안 돼 사실. 왜냐면 내 여자친구 너무 이쁘거든. 근데 생각해보면 객관적으로 그 정도 아니고 그런 상황 아니에요. 야 진짜 저것들아 나 진짜 예쁘다. 아무도 안 봐. 그럴 상황 아니 아무도 안 보는 건 아니지. 이쁘게 생겼지. 그렇지만 그럴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땐 거의 없고 제가 이었으면 전 믿어줬을 것 같아. 그러니까 왜 안 믿는 건지 난 이해하지. 그렇지만 안 믿을 상황은 아닌 것 같아.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럴 일이 없으니까 제이도 똑같은 것 같아. 근데 정재열이 걱정하는 포인트는 남자랑 놀까봐가 아니고 뭐 길에다가 바지를 오줌을 싸버리니까 길바닥에 누워버리니까 어, 그러니까 애 자체가 걱정되니까 그냥 그런 거고 현서는 근데 그러진 않아. 예, 옛날에 계단에서 넘어서 대가리 빵 터뜨린 적도 있어.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그 둘이 걱정하는 포인트가 다른데 어쨌든 그럴 일은 아마 거의 없어요 제가 봤을 때. 나도 앞으로 믿어주려고 노력할 테니까. 어, 어떡하. 어, 스윗하다. 진짜 스윗하다. 믿는 거 제사입니다. 그러면! 할까? 희연이 어딨어? 와, 희연 진짜 귀엽다. 귀엽다. 잘 어울리네. 오빠랑 잘 어울리네. 진짜 튀긴다. 박혁 가지 갑자기 나는가. 근데 여자애들이 이게 이거가 진짜 예쁜 거 같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내 것도? 좀 맞네. 바지도 이걸 그렸네. 아니 되게 잘. 어 맞아 맞아. 제가 원래 저게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기쁜 거 아니야 진짜. 이제 뭐 할래? 이제 시작 아니야? 하나. 다음은 이제 수주 15통 남았어. 가자! 가자! 말 잘해 어제. 어떻게 해요? 뭐야? 나 잘해 이제. 졸려? 어때? 어쩔 TV? 자 이제 방을 이제 방 정하기를 할 거야 잘 때. 이 방이 또 두 개밖에 없어. 와. 방이 세 개. 응. 어 세 개예요? 한 팀은 거실. 아. 이 방 하나, 저 방 하나. 오, 오케이. 근데 여기 걸리면 바로 들키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를 화장실로 대체할 거야. 아, 저 화장실. 혼자 거실 걸리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 침대에 한 3명 걸리는 것보다 여기 한 명이 낫잖아. 자기 선택인 거고.
나 진짜 궁금한 게 있어. 너 어디 할 거야? 뭐야? 아, 쟤 자꾸 나랑 짜네. 너 기절하고 싶어? 아니, 아니, 아, 궁금했어. 쟤 자꾸 나랑 짜네. 내 팔매니아고 싶겠대. 와, 재열 씨. 재열 씨 방 어디 할 거예요? 기동왕 씨 방 어디 할 거야? 어, 기동이 인기 많네. 싫어. 기동아, 어디 할 거야? 자는 거예요 그러면? 어. 와, 아 할리우드다. 그러니까 진짜 할리우드. 땜! 뭐였죠? 여기 1. 전 기동이랑 같이 자고 싶거든요. 잠시만요. 하나 둘 셋. 와, 근데 다 또 셋 다 너무 조용하다. 아! 아, 여기 더 있죠? 어? 어, 진짜 없어? 하여튼 잘 자요. 잘 자요. 안녕. 이불은 좀 줘. 이불이랑. 진짜 자는 거예요? 진짜 자는 거라니까. 진으로? 어. 기운만이. 가 그러면 저리. 자기 좀 여기 바닥에 쌓아. 아, 나 흔들지 마, 흔들지 마. 근데 여기 우리 두 명인데 캠이 두 개나 붙을 필요가 있어요? 애기야, 여기에 지금 여기가 메인이다 이거야. 아, 너무 추운데 이불이 없네. 아, 이불이 없어? 응. 어떡하냐? 내가 덮어줄게. 근데 우리 진짜 운명인가 봐. 어떻게 이렇게 만나지? 땡땡땡땡. 내가 덥싸게 안 왔어. 왜 저래? 그냥 좀 떨려? 심장 떨리는 게 있어? 아, 떨려요. 안 떨려? 거슬려서 가야 돼. 아니 가! 아, 규칙이야. 가! 가라고! 제이야! 제이야! 희연, 나 근데 잠버릇이 자다가 뽀뽀하거든? 저 자다가 키스하는데. 키스해본 적도 없어서 뭘 키스를 해? 내가 알려줄게. 살짝 배워가는 거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혓바닥으로 써.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리을에서부터 어떻게 하냐면 혓바닥 힘을 조금 준 다음에 리을을 존나 빨리 들어. 바로 시옷을 넘어가. 왜 오지마. 오빠 여기 있나? 아, 아니야 없어! 아! 아니 나 진짜 희연하고 지금 키스 아, 저녁에 하기로 해가지고 지금 준비해야 돼. 아, 오케이. 희연, 자 다시. 왜? 오빠 저거 보고 이상한 생각 갖고 왔어. 어떤 거 보고? 아니 잠깐만. 아니 뭐 하는 거? 아 잠깐 뭐해? 아 잠깐만. 아 잠깐만요. 야 여기 진짜라고. 아니 진짜. 아 잠깐만. 아 잠깐만요. 야 여기 진짜. 아니 뭐해? 아 저 앞에 카메라 앞에 뭐해? 자기만 기억하면 되는데 뭐. 아니 뭐해? 기억 니은 디귿. 아니 저기요. 팔 너? 팔백이죠. 너? 뭘 자꾸 넣네야. 너예요. 너? 아 진짜 세게 넣는다?
세게 넣어. 술 마시면 우리 엄마도 본다고. 먼저 지각해서 오빠만 조용히 하면 돼 이래놓고 갑자기 우리 엄마도 본다고 이러고 있네. 잘 자. 굿나잇. 다시 가야 되는데 티셔츠를 끊을 수가 없네. 빠빠빠빠빠빠빠빠빠 굿모닝 빠빠빠빠 줄넘기 진짜 맛있어, 라자냐. 너 젤리 왜 오자보다 더 살찐 것 같지? 아,